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공사 휴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란 지령된 시간만큼 축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기능으로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홈 가공이나 드릴 가공 시에 그 마지막 끝점에서 축을 이동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정지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휴지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프로그램 상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X와 U, P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X, U, P는 모두 쉬는 시간인 휴지 시간을 나타내며 단위로는 초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지령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초간 휴지 시간을 지령하는 경우에 X나 U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X2점 또는 U2점이라고 해서 수점을 찍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P라는 영문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P라는 어드레스는 X와 U라는 어드레스와는 차이가 나서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점 입력이 불가능하면서 항상 1000분의 1로 지령을 하게 되어 있어서 2초를 쉬는 경우에도 2점을 찍으실 수가 없고요. 2000이라는 값으로 반드시 지령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원점 중에서도 기계 원점으로 자동 복귀하는 G28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8 기계 원점 복귀란 기계 메이커에서 정한 기계상의 고유의 원점인 기계 원점으로 지령한 축을 자동으로 복귀시키는 기능으로 주로 공고 교환을 할 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맷을 보시면요. G28이라는 지령 다음에는 X와 Z라는 영문자를 지령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오는 X와 Z 값은 중간점, 즉 경유점의 좌표 값을 나타냅니다. G28이라는 기능이 기계 원점을 간다고 해서 기계 원점의 위치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 메이커에서 정한 기계 원점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따로 지령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가고자 하는 중간점의 좌표를 지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위치가 여기고 기계 원점이 여기라고 했을 때 XZ 지령을 이 위치를 하셨다면 현재 놓여진 위치에서 중간점을 거쳤다가 기계 원점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그 이동 경로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굳이 내가 중간점이라는 위치를 지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바로 기계 원점으로 가고 싶다면 G28U0W0로 지령하시면 됩니다. UW는 전 시간에 배운 것 같이 중분 지령으로 현재 공구가 놓여진 위치에서 중간점을 얼만큼 가서 중간을 할 거냐라는 기능으로 현재 놓여진 위치의 X는 0, Z축으로 0만큼 이동을 한다면 현재 놓여진 위치가 바로 중간점이 되기 때문에 중간점에서 바로 기계 원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굳이 중간점을 지나지 않고도 현재 위치에서 바로 기계 원점을 복귀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28 자동 기계 원점 복귀는 사용하는 용도가 공구 교환을 할 때 주로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매번 공구를 교환할 때마다 기계 원점으로 이동해서 공구 교환을 하시게 되면 현재 가공물이 놓여진 위치와 기계 원점 사이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가공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기계 원점으로 가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임의의 위치에서 공구 교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는 제2 원점이라는 걸 설정해서 그 위치로 공구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G30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안전하고 공구를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제2 원점을 설정하셨다면 그 위치를 작업자가 반드시 해당되는 파라메타에 입력시켜 놓고 이 위치를 제2 원점으로 했으니까 이 위치로 가라 라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맷은 G28과 동일하게 G30, 제2 원점으로 돌아가라, XZ 중간에 이 점을 지나서 돌아가라 라고 지령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프로그램상의 중간점까지는 알 수 있지만 제2 원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G30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파라메타라는 데다가 미리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파라메타는 NC 메이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380인 경우에는 6081번의 X축 좌표, 6082번의 Z축 기계상의 좌표를 각각 입력을 시켜 놓으시게 되면 프로그램상의 G30이라는 기능을 만나게 되면 파라메타 6081번과 6082번에 들어있는 치수를 이용해서 J원점의 위치를 인식해 그 위치로 이동을 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타 외에 있는 환학 시리즈의 그 파라메타는 각각의 파라메타 설명서를 참조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중간점을 G30이라는 기능도 거쳤다가 J원점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굳이 중간점이라는 거를 거치지 않고 현재 놓여진 위치에서 바로 J원점으로 가고 싶다면 G30의 U0W0를 하시면 현재 놓여진 위치가 중간점으로 인식을 해서 바로 J원점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전수에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96 주속 일정 제어 온이란 공작물의 조도를 개선하고 공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으로 G96이라는 코드 다음에는 S라는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절삭 속도 부위의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삭 속도 부위라는 값을 일정하게 제어했을 경우에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 N은 파이 곱하기 D 분의 1000분의 V라는 공식에 의해서 96에 지정한 V 값을 S에 지정한 치수를 V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D는 공작물의 직경인 X축 좌표를 넣게 되면 이 X축 위치에 따라서 NC가 회전수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가공 부위별 회전수를 다르게 제어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제가 미리 이러한 경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았다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G96의 절삭속도 부위를 200이라고 줬을 때 회전수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X 가공물의 치수가 50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N은 3.14 파이 곱하기 D 공작물의 직경 50을 넣으시고요. 1000 곱하기 V일 때 V는 G96에 지정한 V값 200이라는 걸 넣게 되면 가공물 치수 X50의 공구가 와 있을 때 회전수를 1273rpm으로 X축 위치가 40에 있을 때는 1591rpm으로 30일 때는 2122rpm으로 이런 식으로 부위가 일정하게 유지됐을 때 가공물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수를 갖다가 직경이 큰 부위에서는 회전수가 작게 직경이 작은 부위에서는 회전수를 많게 해서 면조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G96에 의해서 회전수를 가공 부위별로 이렇게 다르게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가공물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전수가 증가해서 10일 경우에는 6366rpm였지만 가공물 센터 중심에 갔을 때는 이 계산식에 0을 넣게 되면 무한대라는 rpm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6366rpm이라고 계산이 나왔다고 실제 기계가 그거를 이용해서 스핀들을 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 기계상에 정해진 rpm 이상이 계산이 되거나 그 이하에서도 RPM이 너무 빠르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에는 원심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가공하고 있는 회전되는 물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G96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안전장치로 G50인 회전수를 제한해주는 기능과 함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56이라는 기능이 주축의 최대 회전수 설정이라는 기능으로 G50 다음에 S에다가 현재 프로그램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 RPM을 지정하시게 되면 G50에 S2000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50이나 40인 위치에서는 계산된 회전수에 의해서 스핀들이 돌지만 2000을 넘게 되면 30에서부터는 계산은 2122rpm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이라는 회전수의 제한에 의해서 스핀들을
회전시켜줄 수 있게끔 제어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G96을 사용하실 때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G50과 함께 사용을 하셔야지만 안전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96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절삭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속 일정 제어 오프라는 G97 기능을 이용해서 일정한 회전수로 제어해서 작업하시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G97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S라는 어드레스 다음에 일정하게 회전하고자 하는 회전수 치수를 지정하시게 되면 G96과는 반대로 공구가 X축 위치가 변하더라도 그 변화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상에서는 항상 일정한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주로 사용하는 용도로는 나사 가공시나 드릴 가공처럼 회전수가 변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이런 작업을 하실 때 G97이라는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3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